가을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24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 대비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오늘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7도로 시작하고요. 김천은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3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16도, 봉화는 15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과 봉화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8도, 울진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24도, 울진은 25도 전망됩니다. 금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금요일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오전에 그치고 이후부터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